아파. 그래서 나는 네. 인사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솔바이 농원입니다. 오늘은 이제 저희가 이게 고추 겹순 쳐주기, 순치기다래기도 하고 뭐 겹순 쳐주기라는데 순치기를 지금 하려고 합니다. 여기 여기 보면 고추가 여기 아주 고기 가만히 앉아봐봐. 여기 지금 겹순이 심은 데 지금 한 달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겹순이 제법 많이 이렇게 자랐습니다. 그리고 여기 방아다리에도 이제 고추가 달린 게 있고 또 이제 안 달린 것도 있고 꽃핀 것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겹순 제거를 하는, 왜 겹순 제거를 해줘야 되는지, 그 다음에 겹순 제거를 하면은 어떤 효과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이제 겹순 제거는 일반적으로 보면 이제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요 겹순만 이렇게 제거하라는 사람들도 있고, 이렇게 하면 이제 잎사귀가 이게 영양소를 갖다가 햇빛을 빨아먹어서 뿌리가 훨씬 빨리 활착이 된다 뭐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제거하라는 사람들이 있고, 지금 여기에 보면 그냥 요 방아다리 여기 있는 데서부터 그냥 이렇게 싹 풀출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그 저는 또 이제 작년까지만 이렇게 했는데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야. 예, 제가 이제 얼마 전에 그 우리 감자반 옆에 고추를 갖다가 진짜 평생 기가 막히게 농사를 짓는 사람을 제가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이렇게 훑으나 이렇게 나서 해나 나중에 가면 처음에만 조금 스트레스를 약간 받을 뿐이지 조금 가면 결국 다 똑같아진다 이거야. 그래서 이거하고 이거하고 차이점이 뭔지 알았더니 차이점이 있대. 그게 뭐냐면 이거는 품이 많이 들어가고 이거는 품이 하나도 안 들어가서 그냥 이렇게 해갖고 쭉 훑으면 되니까 그럼 뭐 3,000평, 5,000평 되는 사람들은 언제 요 겹가지를 하나하나 다 따주냐 이거야. 그래서 결국은 그냥 이렇게 훑으면 된다 이거지.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우리도 아직 지금 대가 지금 거의 50cm 정도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50cm. 그런데도 아직 줄을 우리는 안 띄웠어. 오늘 지금 이제 말뚝을 이렇게 박는다고. 이렇게 말뚝을 박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놔두면, 자, 이게 대부분 사람들이 고추를 갖다가 심으면 요만한 거, 요만하다고. 그지? 요만한 걸 이제 모종을 심는 거야. 한 뼘 되는 걸 갖다가. 심으면은 바로 여기에다 줄을 띄우는 거야. 여기에다가. 예. 이게 넘어지면, 바람 불면, 모종 심고서 바람 불면 쓰러지고, 넘어지고, 부러진다 해가지고, 그냥 심자마자 이렇게 여기에다가 줄을 띄우는 거야. 그러면 결국 어떻게 돼? 한 50cm 자라면 여기에 또 띄워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분이 평생 고추 농사를 짓는 분이 하는 말이 딱 그거야. 여기에 굳이 띄울 필요가 전혀 없다 이거야. 우리 지금 400포기 심었는데 이게 고추가 넘어지기 하나도 없어. 넘어진 거 없지? 응. 하나도 없잖아. 응. 웬만해갖고 비바람이 불어도 이게 바람에 이런 식으로 흔들흔들 해서 그렇지, 응, 너무 부러지는 게 없다 이거야. 대신에 이제 여기서 더 크면은 당연히 부러지지. 그래서 이렇게 겹순을 갖다가 완전히 따준 다음에 이제 오늘 치면은 벌써 줄 하나를 안 쳐도 되는 거잖아. 그럼 여기서 줄을 띄우면은, 그럼 이 줄을 하나를 안 쳐도 되니까 이게 일손이 얼마나 줄어드는 거야. 야, 고추가 정말 그림같이 돼. 그림같이. 여기 이제 고추를 완전히 전문적으로 농사를 짓는 분인데 지금 순을 갖다 이렇게 밑에 완전히 한꺼번에 그냥 쫙 깔려버렸죠. 네. 별 차이가 없는 거야 이게. 뭐 어떤 분은 여기에서 뭐 이파리를 놔두고 이렇게 겹순을 잘라준다 그랬는데, 아 그거는 제가 며칠 전에 이분을 여기 고추밭에서 잠깐 만났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도 일손만 많이 잡아먹지 전혀 의미가 없다는 거야. 그리고 잎사귀도 줄 치는 것도 지금 어떤 분 보면 줄을 일찍 쳐가지고 여기에다 줄 친 거 있어. 그러면 여기다 줄 치면 이 위에다 좀 더면 쓰러지니까 또 쳐야 되잖아 이게. 그러면 두 번을 쳐야 되는데 그럴 필요 전혀 없이 밑에를 한번 싹 훑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줄을 쳐주게 되면 이 밑에는 굳이 칠 필요가 없잖아 이렇게. 여기 지금 여기에 그 부직포 까는 것도 그렇고
아주 진짜 그림같이 나왔습니다. 여기 지금 뭐 점정호수도 이렇게 속으로 해놓은 게 아니라 여기 겉으로 해가지고 또 점정호수를 전부 다 깔아놨습니다. 깔아놔서 비료물도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고. 아 진짜 아주 그림같이 이렇게 말았습니다. 이게 이렇게 일손이 줄어드니까 이게 이제 만약에 이게 꽃으로 갔다가 한만 포기, 이만 포기 심는다면 이줄한번 치는 것만 해도 상당히 많이 시간이 걸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그거를 일손이라든가 시간 전략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지금 한달 정도 지난 다음에 이제 여기 방아다리에 꽃이 맺히고 열매가 달릴 때쯤에서 말뚝을 박고 여기다가 줄을 한번 다 쳐주는 게 그게 훨씬 좋다 이거야. 내가 생각해도 이게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오늘은 이번에는 이제 그 사람 말을 들어서 이렇게 해갖고 놔뒀는데 정말 이게 쓰러진 게 하나도 없어. 쓰러진 게 하나도 없고 지금 이만큼 한 50cm 자랐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줄을 이렇게 한번 하면 줄한번 치는 거는 없어지는 거야. 밑에는 줄 치나 마나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아, 이게. 이 방법이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이쪽으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이게 겹가지를 따지는 이유가, 이것처럼 이렇게 겹가지를 따주는 이유가 뭐냐면, 요 위에서부터 요 밑에는 겹가지를, 아니면은 만약에 겹가지를 안 따주면, 여기에서 이 겹순이 이렇게 올라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면 여기가 바람이 안 통하잖아, 이게. 그죠? 바람에. 근데 이거를 여기서 이게 지금은 요만하지만 이게 나중에 하면 이렇게 다 올라오는 거 아니야. 그러면 나중에 이거를 지금은 작으니까 괜찮은데 이게 나중에 이렇게 커보면 바람이 이렇게 안 통하니까 고추 병충해도 있을 뿐더러 여러 가지 고추가 있는데도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이 겹순을 이렇게 그냥 훑어주는 거야. 그냥 이렇게 하나하나 따지 말고 그냥 확 훑어주는 거야. 이 훑어진 걸 어떻게? 살짝 데쳐서 살짝 묻죠. 데쳐갖고 묻혀 먹으면 시금치처럼. 엄청 맛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까 조금 거덜한 게 있어서 그거를 갖다가 이제 해 먹으려고. 그냥 이렇게 해갖고 여기 잡고 방아다리인데 살짝 잡고 그냥 이렇게 훑어줘 이렇게. 그럴 필요가 진짜 내가 생각해도 이렇게 줄팰 필요가 별로 없어. 이게 뭐 강압선 작용을 해가지고 뭐 뿌리 쪽으로 이렇게 영양소가 내려가고 이렇고 물론 그 말도 맞는데 이렇게 훑어주나 겹순을 따주나 며칠은 문제가 될지 몰라도 결과적으로는 별 의미가 없다 이거지. 그래서 그냥 이렇게 훑어주는 게 맞단 얘기예요. 그러면 일손도 얼마나 줄어드는 거야. 그지? 네. 그렇게 생각되지. 그래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 같이 이렇게 훑어주면. 그리고 여기서도 줄을 갖다가 이 위에서 한 번을 치게 되면 되게 좋으니까 요 줄, 이따가 이제 줄 치는 것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요. 쭉. 현재 그거 가져와서 좀 찍어줘. 여기도 총간에서 중간 정도에서 중간에서. 여기 꽃이 있으면 이쪽 아랫부분을 이렇게 잡고 여기를 잡고 네. 쭉 이렇게 한 방에 쭉 쭉 이렇게 그럼 쭉 여기에서 쭉쭉 됐어 됐어 알았어 알겠어요 그럼 쭉쭉 이제 인사해야지 저기 하면 나오나? 하면 나와 좋아 유리 좋아 저기 안녕하세요. 솔바인 농원입니다. 오늘 저희 농장에 이제 유학생인데 농촌 이제 체험을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저희 농장에 이렇게 네. 유튜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튜버를. 유리 좋아. 유리조아. 유리조아 유튜버를 하고 있는데 저희 농장에 와서 이렇게 이제 체험을 해서 같이 서로 이제 유튜버 콜라보 유튜브 이렇게 올리는 겁니다.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유리 좋아해요. 저는 트위치에서 방송하고 있고, 유튜브
또 하고 있어요. 유튜브 채널 알려줘야죠. 네. 유튜브 채널 유리 좋아. 아 유리 좋아. 좋아. 좋아가 아니라 좋아. 네, 네. 좋아. 유리 좋아. 유리 좋아. 네. 거기 오면 먹방도 있고 막 먹방 아 노래. 노래 춤 춤. 그리고 여행 한국 여행 영상도 있어요.